안녕하세요. 오늘은 후삼국의 통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금은 신라시대였겠죠. 신라시대에 모든 나라들이 망할 때쯤에는 권력 다툼이 일어난다고 했죠. 바로 신라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귀족들의 힘이 너무 세졌어요. 그러면서 자연히 왕의 힘은 약해졌죠. 피해는 누가 받느냐? 불쌍한 농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죠. 왜냐면 귀족들이 자기들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바로 세금을 많이 걷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은 도적이 되기도 하고, 거지가 되기도 하고, 노비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곳곳에서 농민들이 심지어는 관청을 습격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자신들을 너무 괴롭혔기 때문이에요. 지방에서는 힘 있는 사람들이 성을 쌓고 군사를 모아서 그곳의 백성들을 직접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를 건설한 거죠. 그런데 수도에 있는 귀족이나 왕은 그것을 막을 힘이 없었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바빴거든요. 지방에서 그렇게 세력을 키운 사람들을 호족이라고 합니다. 호족들은 스스로를 성주 또는 장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호족들 중에서 두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견훤과 궁예예요. 견훤은 지금의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금의 전주 이 지역에 후 백제를 건설합니다. 몇 년이었냐면 900년. 기억하기 쉽죠? 그리고 궁예는 지금의 개성 이 지역 송악에 후 고구려를 건설합니다. 후 고구려는 901년. 이것도 기억하기 쉽죠? 1년 만에 두 개의 나라가 건설된 거죠. 견훤은 후백제를 건설한 다음에 군사력을 키워서 계속해서 신라를 공격해서 신라 땅을 많이 차지했어요. 궁예는 송악에 후고구려를 건설한 다음에 수도를 송악에서 철원으로 옮깁니다. 그리고서 강원도까지 이렇게 영토를 넓히죠. 그때 당시 바로 궁예의 장군이었던 부하였던 왕건은 각종 전투에서 승리하며 사람들의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 그런데 궁예가 처음에는 좋은 리더였지만 마지막에는 약간 정신이 나갔는지 난폭해졌어요. 그래서 자기를 막 부처라고 하면서 많은 충신들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왕건은 궁예를 몰아내고 후고구려의 왕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왕건은 이름을 고려로 바꿨어요. 고려로 바꾸고 바꾼 이유는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고려라고 불렀죠. 그리고서 수도도 다시 철원에서 송악으로 다시 옮겼습니다. 고려는 삼국 통일을 하기 위하여 신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고구려와 신라는 아주 관계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백제랑은 안 좋았어요. 한편
후백제가 신라를 공격하자 고구려는 신라를 도와주기 위해 출정합니다. 왕건이 직접 나섰죠. 그런데 생각보다 강한 백제군에게 져서 돌아오고 말았어요. 화가 난 왕건은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호족들, 지방의 다른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군사력을 강화했어요. 그리고 3년 뒤 다시 맞붙은 고창전투에서 후백제를 이기게 됩니다. 그때 당시 후백제는 뭐하고 있었냐? 견원이 나이가 들면서 아들 신검이란 아들이 있었는데 다른 아들한테 막 왕자를 뺏길 것 같자 신검이 견원을 금산사, 바로 여기 김제에 있는 금산사에다가 가두고 자기가 왕에 오릅니다. 아주 개판이었죠. 한편 신라는 더 이상 나라가 너무 작아지고 백제의 위협을 계속 받게 되자 경순왕이 나라를 고려에게 줍니다. 즉 항복한 거죠. 그래서 고려는 이렇게 덩치가 커졌네요. 왕건은 아주 좋았겠죠. 그래서 왕건은 경순왕에게 큰 상을 내렸어요. 그리고 기세가 등등해진 고려는 후백제를 여기저기서 같이 공격합니다. 결국 견원이 항복하면서 아니죠. 견원이 항복하면서 후삼국이 통일됩니다. 그게 바로 936년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고려는 다시 한번 우리 한반도를 통일하게 됩니다. 자, 내일은 발해와 고려의 관계, 또한 발해가 어떻게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